여행을 다녀온 후 유난히 기억에 남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곳이 있죠. 일상을 벗어난 풍경이나 경험 때문이기도 하고요. 색다른 문화, 맛있는 음식 때문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미소가 그곳을 다시 찾게 하는 이유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녀온 세부가 그래요. 예쁜 바다에 반하고 그 바다를 경험하는 다양한 액티비티에 반하고 따뜻한 사람들에게 다시 반하는 아, 이래서 세부 가는군요. 지금 같이 가볼까요? 세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남아 여행지. 한국을 출발해 4시간 30분, 시차는 1시간, 세부가 느립니다. 필리핀 표준어인 따갈로그어, 세부 지역 언어인 세부아누어 등 고유 언어와 함께 많은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도 구사해서 여행 중 소통을 쉬운 편입니다. 화폐는 페소, 환율은 100페소에 약 2,500원. 신용카드 사용 안 되는 곳이 제법 있어서 페소는 넉넉히 준비하는 게 좋아요. 신용카드 돌게 생긴 집인데도 안 되는 곳이 많고요. 팁 문화도 있어서 소액권도 늘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현지에서 환전은 공항은 수수료가 높은 편이고 대형 몰이나 시내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환전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열대기후에 건기는 12월에서 5월, 우기는 6월에서 11월이고요. 동남아의 우기는 비가 계속 오는 게 아니라 한번 쏘악 지나간 뒤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그치는 스콜 형태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필리핀은 약 7천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예요. 세부 역시 남북으로 긴 세부섬과 주변 섬들이 모여 행정구역 주로서의 세부를 구성해요. 세부섬의 중심은 세부시티, 수도 마닐라에 이어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하지만 여행의 중심은 세부시티가 아닌 세부시티와 다리로 연결돼 있는 막탄섬이에요. 공항도 막탄에 있고요. 공항명도 세부 막탄공항. 공항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막탄 동쪽 해변에 주요 리조트가 모여 있고요. 리조트에서의 휴양과 배를 타고 섬으로 나가 바다를 즐기는 호핑 투어가 막탄 여행의 주 테마예요. 그런데 세부의 바다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바닷속에서 고래상어를 볼 수 있는 오슬로, 거북이, 정어리떼와 함께 수영하는 모알보알, 남쪽으로 이동하면 더 놀라운 바다를 경험하게 되고요. 바다가 끝도 아닙니다. 계곡을 타고 내려가며 다이빙과 슬라이딩을 즐기는 캐녀닝, 영화 속 장면 같은 폭포 등 바다와 산 풍부한 자연을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섬이 작지 않아 이동 거리가 상당하고요. 도로 사정과 대중교통이 아주 좋은 편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동과 투어를 개별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많은 여행자들은 편의와 안전, 시간 효율을 위해 전문 투어 업체를 통해 이동하고 세부를 즐기는데요. 저는 이번 여행을 로컬 페이지와 함께 했습니다. 필리핀 현지 랜드사로 여행을 준비할 때는 네이버 카페가 아닌 홈페이지에서 투어를 꼼꼼히 살펴보고 카카오톡으로 충분히 상담한 뒤 나와 맞는 상품을 예약하고요. 현지에서는 전문 가이드들과 함께 일정을 소화합니다. 세부에서는 그저 보고 즐기는 관광이 아닌 몸을 쓰고 체험하는 액티비티를 주로 하게 되는데 신뢰하고 나를 맡길 수 있는 가이드와의 궁합이 중요하더라고요. 로컬 페이지의 가이드들은 일정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안전을 책임지고 여행자의 필요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줘서 여행을 즐기는 것 이외에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었고요. 이 점이 여행의 질을 아주 높여줬어요. 똥손 친구랑 같이 가더라도 가이드들이 사진 영상 잘 나오는 포인트에서 이렇게나 열심히 찍어주십니다. SD카드만 준비해가면 팀별 전용 고프로로 바닷속 장면까지 남겨주시거든요. 덕분에 세부에서의 시간을 추억과 함께 기록으로 남기고 생생하게 공유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컬 페이지 홈페이지는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한국과 세부를 잇는 항공편은 대부분 새벽에 세부에 도착해 새벽에 세부를 출발합니다. 새벽에 공항에 떨어진 우리들에게는 대략 세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1. 바로 정해둔 숙소로 갑니다. 2. 첫날은 잠만 잘 텐데 숙소에 많은 돈을 들이는 건 아까울 수 있죠. 마사지를 받고 그 자리에서 아침까지 잠을 자거나 휴식할 수 있는 공항 픽업 스파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3. 어떻게 온 휴가입니까? 여행지에서는 1분 1초도 아깝죠. 잠은 비행기와 이동하는 차에서 자고 바로 남부 투어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세부행 항공은 보통 현지 시각 자정 전후에 세부에 도착하고 공항에서 고래상어를 만나는 오슬로까지는 3-4시간 정도 걸려요. 고래상어 투어가 이른 아침에 시작하기 때문에 약간의 피로만 이겨내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는 일정으로 바로 투어를 즐길 수 있어요. 시간과 체력 등을 고려해 나에게 맞는 것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로컬 페이지의 공항 픽업을 이용해 첫날은 호텔로 갔고 이후 1박 2일 일정으로 오슬로, 모알보알 등 남부 지방을 먼저 돌아봤어요.
오슬로. 막탄 공항에서 약 140km, 3시간 이상 걸려요. 이 멀리 남쪽까지 온 이유는 수도권에서만 보던 고래상어를 바닷속에서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래상어 워칭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아침 식사를 하는 고래상어를 약 30분간 보고 돌아오는 액티비티인데요. 수영을 못해도 구명조끼를 입고 배에 매달려 고개만 바다로 담그면 충분히 고래상어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큰 고래상어 가까이 가도 되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고래상어는 플랑크톤이나 작은 어류를 먹는 온순한 동물로 위험하지 않고요. 전문 가이드가 안전과 인증샷까지 책임집니다. 잘했어. 고래상어 워칭은 오전 6시부터 오전 시간에만 진행해요. 고래상어를 보려는 엄청난 인파로 보통 6시 이전부터 오픈런 대기줄이 이어지고 줄 서고 나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로컬 페이지의 투어는 빠르게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예약한 시간에 입장할 수 있었고요. 전용 대기 장소, 전용 화장실과 샤워실이 마련돼 있어 붐비는 인파를 피해 시간 아끼고 쾌적하게 샤워도 할 수 있었어요. 모알보알. 남부지방에서 하루쯤 묵어간다면 모알보알이 좋을 거예요. 막탄이 고급 리조트를 중심으로 한 휴양지라면 모알보알은 게스트하우스 느낌의 리조트 중심 휴양마을이에요. 복잡한 막탄보다 한적한 분위기를 원하는 서양인들이 먼저 찾기 시작했고 지금도 서양 배낭여행자들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에요. 모알보알의 바다는 수심이 얕고 조류가 완만해 특히 초보 다이버들이 좋아하고요. 수영을 못하는 어른은 물론 어린아이들도 구명조끼, 스노클링 장비, 경우에 따라 오리발을 착용하고 충분히 바닷속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로컬 페이지의 전문 프리다이빙 가이드와 함께 필리핀 전통배 방커를 타고 바다로 나가 각각의 포인트에서 산호와 열대어, 거북이, 정어리떼 등을 볼 수 있었어요. 카와산 캐녀닝. 이제 열대우림이 우거진 협곡으로 가겠습니다. 세부에 있는 동안 세부 좋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것을 꼽으라면 카와산 캐녀닝이에요. 캐녀닝은 협곡의 상류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다이빙, 워터슬라이딩 등을 즐기는 액티비티예요. 언뜻 난이도가 꽤 높아 보이고 실제로 10m 이상의 높이에서 다이빙을 하는 난이도 높은 코스도 있지만 또 저 같은 쫄보도 소화할 수 있는 쉬운 코스도 함께 있어요. 캐녀닝은 전문 라이센스가 있는 가이드와 동행해야 입장할 수 있고요. 저는 역시 로컬 페이지와 함께 했습니다. 카와산으로 가기 전 먼저 로컬 페이지 베이스 캠프에 들러 캐녀닝에 필요한 래시가드, 구명조끼, 헬멧 등을 착용하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카와산으로 출발. 캐녀닝은 계곡 상류에서 시작하는 액티비티로 우선 정상으로 가야 하는데요.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오는 코스만 2, 3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는 짚라인을 타고 올라갔어요. 사실 제가 진짜 쫄보예요. 짚라인 탈 때부터 다리가 떨리기 시작해서 일단 가보고 못할 것 같으면 포기하자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포기하고 이 즐거움을 모르고 살았으면 억울했을 것 같아요. 평소 바다보다 산과 초록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카메라 보고. 오케이, let's dance together. 일어나세요. 예, 1, 2, 3. 우! 오케이. 어. Just relax. Relax. 쉑쉑. 펌프. 마미, help me! 다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을 만큼 우리 가이드분들도 정말 안전하게 코스를 안내해줬고요. 제가 겁먹고 쭈구리 돼 있을 때는 다른 가이드들도 너희 팀, 우리 팀 할 것 없이 도와주고 또 갈 길 가던 필리핀 분들도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이면 같이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더라고요.
자연이 예쁜 건 말할 것도 없고 체험했던 모든 액티비티도 즐거웠고 무엇보다 그 공간에서 흐르던 유쾌한 기운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로컬 페이지 베이스 캠프. 여기까지가 세부 남부에서 즐길 수 있는 대표 스폿인데요. 한 코스 한 코스 만만하다고 할 수는 없고 새벽에 망탄이나 세부시티에서 출발했다면 체력이 꽤 소모돼요. 로컬 페이지는 남부에 베이스 캠프가 있어서 투어 중간이나 투어 후 베이스 캠프에 들러 식사하며 충분히 휴식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식사는 런치박스에 예쁘게 담아주는 현지식과 컵라면, 김치도 준비돼 있고요.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음료도 이렇게 준비돼 있어요. 로컬 페이지 직원들은 간단한 한국어도 할 수 있어서 소통도 편했고요. 깔끔한 시설에서 다시 샤워 후 숙소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로컬 페이지를 이용하며 무엇보다 만족했던 건 편한 이동이었어요. 세부 도로가 대도시처럼 잘 놓인 건 아니어서 장시간 이동할 때는 자동차의 컨디션도 중요하더라고요. 로컬 페이지는 이동 시 차량을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단체 이동의 경우에도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인원이 탑승해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 투어에서 좁은 좌석에 앉아 오래 이동하는 경험을 해봐서 편안한 이동이 무엇보다 좋았고요. 이동하면서 보이는 세부의 풍경이 너무 예뻐서 단순 이동이 아닌 드라이브를 즐기는 기분도 들었어요. 경로에 따라 구불구불한 산길도 지날 수 있으니까 평소 멀미를 하는 분들은 멀미약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막탄. 남부 투어를 마치고 다시 공항이 있는 막탄으로 왔습니다. 막탄은 동해안을 따라 주요 리조트가 있고요. 이 사이에서도 거리의 색이 조금씩 달라요. 북쪽에는 깔끔한 신도시 막탄 뉴타운이 있고요. 가까이에 샹그릴라, 쉐라톤 등 대표 리조트부터 가성비 숙소까지 골고루 있어요. 조금 남쪽에는 야시장을 비롯한 로컬 느낌 진한 번화가가 있고 코리아타운인가 싶을 정도로 한국 식당이 많은 것도 특징이에요. 보통 이 사이에서 숙소를 정하게 될 텐데 큰길을 따라 식당, 마트 등이 쭉 늘어서 있어서 근처에서는 리조트 밖으로 나가면 바로 로컬 분위기와 대면할 수 있어요. 막탄에는 리조트 내 전용 비치 이외에는 가볍게 수영할 수 있는 비치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호핑 투어로 해수욕 그 이상의 바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골드 호핑. 막탄에서 호핑 투어는 골드 호핑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슬로에서도 모알부알에서도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기는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50인승 대형 방카를 타고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바다를 즐기는 투어예요. 막탄 호핑 투어는 오랜 시간 배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배의 컨디션이 중요하겠더라고요. 골드 호핑 대형 고급 방카는 넓고 좌석도 편안해서 파도의 영향은 덜 받고 사진빨은 아주 잘 받았어요. 막혀있는 곳 없이 뻥 뚫린 개방감에 선상파티 느낌 제대로 나고요. 올드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딱 요즘 감성이었어요. 다른 팀들과 함께하는 조인투어인데 팀마다 전담 가이드가 배치되고요.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잠깐은 어색할 수 있는데 가이드들의 텐션이 워낙 높아서 어색할 틈 없이 금방 분위기에 동화돼요. 배가 출발하고 색소폰 연주가와 가이드들의 공연도 시작됩니다. 한순간에 분위기가 업되면서 이분들 공연이 본업인 공연팀인가 싶다가 또 바다로 나갈 때는 바로 전문 가이드로 변신해서 팀별 밀착 케어로 안전하게 바닷속을 안내해줍니다. 첫 번째 섬 날루스완에 도착했습니다. 청량한 바다에 가서 하는 흔한 표현 있죠? 포카리스웨트 광고 찍어도 되겠다고요. 그런데 여기가 진짜 포카리스웨트 찍은 곳이래요. 날루스완 섬과 힐루뚱안 섬을 돌며 각각의 포인트에서 사진도 찍고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하고 오늘도 바닷속을 여행합니다. 이 포인트들은 얕은 곳부터 날루스완 섬은 수심 20m, 힐루뚱안 섬은 슬로프를 따라 수심 45m까지 다이브 포인트가 있어서 어린아이와 초보자부터 스쿠버 다이빙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바다 수영을 마치고 바다에서 배로 돌아오면 마법처럼 바베큐가 한상 차려져 있고요. 배부르게 먹고 나면 다시 제트스키, 낚시 등 프로그램이 이어져요. 뜨끈한 거 땡긴다 싶으니까 이번엔 컵라면이 나오더라고요.
골드호핑과 함께 반나절 이상을 배에서 보냈는데 지루한 시간이 한순간도 없었고요. 배에서 내릴 때는 이미 다음 세부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세부시티. 현지인들의 생활이 묻어나는 세부시티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 가장 높은 곳으로 먼저 갈게요. 탑스 세부. 세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로 최근 리모델링을 했어요. 전망대 내부에도 카페테리아가 있고요. 바로 옆에 세부에서 가장 높은 레스토랑 탑 오브 세부도 전망대만큼 많은 사람이 찾아요. 시라오 가든. 필리핀의 다양한 꽃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정원으로 사진 찍기 좋은 곳을 잘 조성해 두었어요. 레아 신전. 그리스 신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세부의 재력가가 먼저 떠난 부인을 그리워하며 만든 곳이래요. 필리핀은 16세기부터 1898년 독립을 하기 전까지 약 330년간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때문에 스페인과 가톨릭 유적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스페인군이 세운 산페드로 요새, 450년 전에 지은 산토니뇨 성당 등 가톨릭 관력 유적지도 세부의 볼거리로 꼽힙니다. 도시 여행에서는 쇼핑몰 구경도 빼놓을 수 없죠. 세부 대표 쇼핑몰은 아얄라몰과 SM몰을 들 수 있는데요. 아얄라몰. 세부의 쇼핑몰 중에는 아얄라 센터가 가장 무난하게 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저가 스파 브랜드와 현지 브랜드 골고루 만날 수 있고 잘 꾸며놓은 녹지를 중심으로 현지 맛집들도 대거 포진해 있어요. 아얄라몰은 IT파크에도 있는데요. IT파크는 이름처럼 IT 관련 회사들이 모여있는 산업단지예요. 경비원이 곳곳에 배치돼 밤에도 치안이 안전한 곳으로 꼽혀요. 다음은 SM몰인데요. 시내에 있는 SM시티는 접근성은 좋지만 규모나 시설이 다른 곳들과 비교해 애매한 편이고요. SM 시사이드 시티는 세부에 있는 쇼핑몰 중 가장 큰 곳인데 시내에서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요. 가까이에는 수족관 오션파크가 있고요.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아니지만 고급 쇼핑몰 노스타몰, 노스타 카지노도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세부시티는 스팟별로 거리가 있어서 저희는 로컬 페이지 시티투어를 통해 원하는 곳을 둘러봤고요. 시티투어에는 카카오트리 스파 마사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투어 후에는 마사지로 피로를 풀고 마지막에 숙소까지 드랍 서비스 받았어요. 시티투어를 하지 않는 날은 가까운 거리는 그랩을 잡아 이동했는데 막탄에서도 세부시티에서도 그랩은 쉽게 잡히는 편이었어요. 카카오트리 스파. 동남아 여행에서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마사지는 선택 아닌 필수예요. 일정 중 마사지만 받는 것도 좋겠지만 스케줄에 따라 공항 픽업, 드랍 서비스와 함께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마사지 잘하기로 소문난 카카오트리 스파를 이용했고요. 이곳에는 첫날 패키지, 막날 패키지가 있는데요. 첫날 패키지는 새벽에 공항에 도착 후 공항 픽업, 마사지, 휴식한 뒤 오전에 예약한 리조트까지 드랍 서비스가 제공되고요. 혹은 바로 투어를 떠난다면 투어 시간에 맞춰 출발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마지막 날 패키지는 리조트 체크아웃 후 마사지를 받고 자유 시간을 가진 후에도 원하는 시간에 공항 드랍까지 가능합니다. 마사지를 받고 자유 시간을 갖는 동안 짐은 안전하게 스파에 보관할 수 있어요. 카카오트리 스파는 막탄 샹그릴라, 메벤픽 등 대표 리조트들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했고 또 막탄 뉴타운과도 멀지 않아 꼭 첫날 막날이 아니더라도 일정 중 어느 때도 들르기 좋고요. 한국인 매니저의 도움으로 소통에 어려움 없이 안내를 받을 수 있었어요. 원하시면 마사지 장소에 요청하실 수 있고요. 오일은 저희가 향이 거의 없어요. 샤워 시설도 깔끔해서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린 뒤에도 시티 투어, 막탄 호핑 투어를 다녀온 뒤라도 샤워 후 마사지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마지막 날 카카오트리 스파에서 마사지로 여행의 피로를 풀고 드랍 서비스를 받아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저의 세부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소개한 스팟과 투어 등 관련 정보는 모두 더보기에 남겨놓았어요. 그 외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부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재미있게 다녀오세요.